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오늘 배틀 몇 대 몇은 좀 색다르게 꾸며봤습니다. 제가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새 아우님들을 모셨는데요. 아, 저쪽부터 우리 충남지방경찰청의 이장선 경감.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워크홀릭. 아주 이 일밖에 모릅니다. 그런데 일과 술을 겸비하고 있는 경남통영경찰서의 박명옥 경위. 네, 반갑습니다. 말을 좀 알아들으려면 통역이 좀 필요합니다. 그리고 부산지방경찰청의 배태종 경위. 반갑습니다. 세 분 모두 다 20년, 14년, 16년 교통만 그렇게 했는데요. 세 분과 함께 몇 대 몇 해보겠습니다. 자,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. 자, 같이 보자고. 네. 홍. 사망했겠다. 해서는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다치기만 했어. 다행히. 다행히. 다시 보겠습니다. 자, 앞차를 따라가는데 저 차가 커브길에서 왜 전리 갔는지 모르겠어요. 황. 뭔가 다른 생각을 했네. 황. 1톤, 1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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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하나, 둘, 셋. 안전거리 미확보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지켜야 되거든요. 그런데 저렇게 중앙선 넘어서까지도 사고 난 것까지 예상을 한다? 그거 저는 반대예요.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잘 가고 있어요. 그런데 앞에 차가 중앙선을 넘어갔지 않습니까? 그래서 멈췄어요. 근데 그것까지 예상하면서 간다? 그거 저는 반대예요. 앞에 나란히 진행하면서 앞에 차량을 추돌해서 왔으면 모르겠지만 이 사건은 특수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평상시처럼 달리 중앙선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블랙박스 차한테 과실을 물으면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. 1톤 포트의 뭐 잘못은 변론으로 하고 도로교통법이나 여러 가지 뭐 판례에서 앞차가 어떠한 이상이 생기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사고를 이제 회피를 할 수 있는 그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라고 의무를 주었고 블랙박스 차량의 덤프트럭이라고 하는데 제동이 빨리 안 되고 무게 또 짐을 실어가지고 제동 거리가 당연히 길어지면 그 앞차와의 거리는 제동 거리를 좀 더 충분히 유지하고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한 30% 정도의 정도. 예, 책임을 져야 된다고 오케이. 보입니다. 자, 우리 박명호 아우는. 예, 저도 일부 이제 같은 의견인데 영상으로 보기에는 안전거리가 충분한 것 같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제동거리가 제대로 확보 안 된 걸로 봤을 때는 안전거리 미확보인데 통상적인 안전거리 미확보와 달리 이는 갑자기 탁 섰기 때문에 그런 점 참작해갖고 10%를 줬고요. 5%를 더 준 거는 사고 전에 보면은 저 차가 넘어가는 시간적 여유가 좀 있습니다. 그럴 때 블랙박스 운전자는 어 차고 왜 저러지 하면서 그에서 약간 주의를 하고 경계를 했으면 하는데 못한 부분 그 프로 플러스 해가지고 85% 줬습니다. 오케이.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은 뭐라고 답변했냐면은 저기서 내가 좀 거리를 좀 더 한 50m 뒀더라면 시속 한 때가 54 정도 가고 있었으면 이때 50m 였으면 쓸 수 있었을 것 같아. 그래서 답변할 때 내가 한 80대 20 정도라고 답변했어요. 1톤 트럭 80, 맞은편 차 빵, 블박차 20. 나도 좀 여유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야. 틀리면 안 되잖아. 내 마음은 90대 빵대 10이었어요.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는 앞차의 제동에 의해서 브레이크에서 멈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멈추든지 간에 그렇죠. 앞차가 쓰면 뒤에 차가 그렇죠. 따라 설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는데 이건 물론 앞에 차가 브레이크 싹 잡는 거 보면은 앞차 브레이크에서 앞으로 쭉 가면서 좀 쓰죠. 가면서 그지? 그럼 나도 그때까지 제가 오 저 차 쓰네 나 브레이크 잡으면 저 차 가고 될 수 있어. 근데 저 차가 푹 쓰면은 가는데 갑자기 바닥에서 뭐가 바리케이드가 뚝 오는 건 똑같아. 그거 못 피하지. 하지만은 그런 경우에도 안전을 지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아주 중요한 게 97-41639. 원래 처음 판결은 앞에 가던 차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어떤 차가 중앙선에 침범을 당했어요. 중앙선에 침범 당하고 차가 뒤로 밀려. 오 내 앞에 가던 차 뒤로 밀려. 그거 어떻게 피해?
차가 뒤로 밀리면 못 필 거 아니야. 그렇지. 그런 경우 100대 0이다. 그러나 뒤로 밀린 게 아니라 서 있을 때는 내가 안전거리 지켰어야 된다. 라고 해서 사망사고였는데요. 그때 대법원에서는 중앙선 침범해서 멈춘 차라더라도 내가 안전거리 지켜서 지금과 똑같은 거야. 멈출 수 있어야 된다. 트럭, 자,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고. 그러니까 80대. 1톤 트럭 95. 95. 맞은편 빵. 들이받은 차 5. 장성 교수 얘기처럼 100대 0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내가 등치가 크면은 내가 잘 못 쓰잖아요. 잘 못 쓰면 내가 조심해서 걸어야지. 내가 걷다 보면 내가 띠뚱띠뚱 넘어질 수 있는데 거기다 뛰면 되겠어요? 그러니까 나한테 맞게 덤프트럭은 내가 빨리 못 쓴다. 여유 있게. 그래서 이것은 안전거리 미확보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인천지방법원은 95대 5였었는데요. 이 사건도 적어도 블박차 잘못 20%보다 많지는 않다는 생각입니다. 앞차가 80% 이상, 뒷차에도 아쉬움 한 10 내지 20 정도 보입니다. 이야, 명옥이 1승! 뭐 상품 없습니까? 이따 소주 한잔 더 줄게.